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참 좋았었는데 그것도 잠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드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내시고요. 오늘은 따뜻한 정이 오고 가는 정겨운 장소 의왕의 유일한 전통시장으로 가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멋진 주차장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길에 깨끗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곳 주차장이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9월에 드디어 생겼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 하면 왠지 주차하기가 불편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곳 부곡 도깨비시장은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돼 있어서 멀리서 차를 가지고 장 보러 오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인이신가봐요. 네네, 안녕하세요. 모자, 뭐 네. 잠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됐어요. 20년이요? 네. 완전 토박이시네. 아, 토박이는 아니고요. 더 오래되시는 30년, 4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저희는 뭐 이제 한 중간쯤.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그래도 시내가 가깝지만 정이 있어요. 시골스러운 정이 있고 인정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한 정이 넘치라는 거. 네, 네. 그래서 막 덤으로도 주시고 그러겠네요. 아, 그럼요. 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힘든 시기를 이제 겪고 있죠. 얼른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진짜 없는 게 없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 씨 아니세요? 아,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사. 예, 예, 예. 도깨비시장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예. 우리 그 도깨비시장이 시작된 것은 60년대 말쯤이었었어요. 예. 그 이 주위에 분들이 오셔가지고 머리에 이고 나오셔서 뭐 야채도 팔고 뭐 이래시면서 시작된 시장이 도깨비시장이에요. 근데 왜 이름을 도깨비시장이라고 해요? 네, 그분들이 시장 형성된 그런 지역에 오셔서 그 물건을 다 팔고 소리 없이 이제 사라지니까 도깨비처럼 사라진다 해서 예, 도깨비 시장이 됐습니다. 계셨던 예. 분이 갑자기 쑥 사라지고 쑥 사라지니까 그렇죠. 예, 예, 웬 도깨비 예. 같은 사람들이야? 막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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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시장이 됐구나. 예. 사장님 그럼 이 도깨비 시장이 저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예,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네. 홍보 좀 해주세요. 카메라 갖고 아, 예. 보시고. 아, 우리 시장은 정말 정이 넘치고 모든 물건들이 싱싱하고 좋습니다. 우리 시장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1kg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번 올려가지고. 딱 1kg네. 그냥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싱싱하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다채로운 시장, 푸짐한 인심과 따스한 정이 넘쳐나는 부곡 도깨비시장에 와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주차 공간이 넉넉하니까 당장 장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사람들 간의 따스한 정을 느끼고 싶다. 언제든지 이곳 부곡 도깨비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의왕의 멋진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